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 간식을 좀 만들어 주려고요. 오늘은 왜? 아이들 퓨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영양가 있는 퓨레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여러 가지 야채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고구마하고 단호박을 이용해서 퓨레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가자 보레야. 안 가? 가자. 오늘은 저희가 친환경으로 키우고 있는 야채를 이용해서 아이들 퓨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고구마 퓨레하고 단호박 퓨레를 만들어 줄 거예요. 두 가지로 이게 메인 요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거는 저희 키우고 있는 케일, 비타민,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키우고 시금치까지 저희가 키우고 있어요. 지금 친환경으로. 거기다가 피망 들어갈 거고 당근, 브로콜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퓨레는 다 익혀줘야 돼요. 아이들이 생 거로 먹기 때문에 다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뭐 쪄주는 방법이 있거나 렌즈에 돌려줘서 익혀놓는 방법 아니면 프라이팬에 살짝 익혀주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로 이용해 주면 됩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익혀줄게요. 이제 비닐로 해서 물 살짝 해갖고 렌즈에다가 이제 돌려주겠습니다. 아무래도 다 으깰 거니까 이게 얇아야지 금방 익겠죠. 나중에 다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좀 살짝 넣어줄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5분. 고구마하고 단호박이 익는 동안 재료를 손질해 줄 거예요. 일단 뭐 재료들을 잘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물을 좀 데펴놨어요. 케일을 좀 넣어줄 거고요. 살짝 쪄줄 거예요. 케일하고 시금치. 아이들 좀 시금치. 그리고 비타민. 비타민을 살짝 익혀서 넣어줄 생각이에요, 저는. 다 찐 거를 걷어내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잘게 썰어줄 거예요. 올리브유를 살짝 넣어서 다 잘라줬던 것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익힌 것도 한 번 더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기를 좀 날려주려고. 이렇게 해서. 원래 양이 많으면 믹서기로 갈아갖고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양이 얼마 안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믹서기를 사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으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으깨려면 힘드세요. 그냥 차라리 믹서기에다 갈아갖고 사용하시면 더 편하세요. 단호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으깨면 금방 으깨집니다. 제가 총 7분 돌렸어요. 이거는 익힐 때 주의할 것도 아니지만 익힐 때 잘라서 이렇게 잘게 하면 잘라서 하면 금방 익어요. 큰 거 통째로 넣으시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으려면 여기다가 생크림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소금 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익혀졌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야채들을 섞어줄 거예요. 똑같이 우리 모래가 달려 먹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단호박 퓨레하고 고구마 퓨레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먹여주면 되겠죠? 아이들한테 좀 먹여줄게요. 이게. 자, 이거는 어느 걸 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꼬맹이는 작으니까. 자, 과연 어느 것을 먼저 먹을까요, 아이들이? 맞춰보세요. 아, 두 개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고구마를 먹을 것인가? 아, 단호박을 먼저 먹네요, 모래는. 뭉쳐있으면 못 먹어, 우리 모래는. 아, 모래는 뭉쳐있으면 좀 잘 못 먹어서 조금만 주시고 자주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우, 너무 잘 먹네. 잤어. 보니 잤어. 자, 그럼 너 뭐 먹었어? 뭐 모래 너 또 뺏어 먹을 거야, 누나 거? 지금 자고 일어나서 정신이 없나 봐요, 보니까. 야, 네가 먹으면 어떡해. 너 나와, 임마. 너 누나 거야, 이거. 누나 먹어야지. 먹고 싶었나? 얘도 고구마를 먼저 먹네요. 이게 뭉쳐있으니까 좀 먹기 힘든가 봐. 제가 좀 뽀개줄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줄게. 우차. 어, 자. 아, 얘는 단호박을 먼저 먹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줄게. 자고 일어나서 그냥 눈곱도 있고 괜찮아. 야, 그만 먹어. 이제 다 먹었어. 자, 다 먹었습니다. 원이야, 그만 먹어.